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필러입니다. 저는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곽다한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이 친구는 건반을 맡고 있는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결혼에 대하여 예쁜 단어를 골라 예쁜 칭찬을 하고 밤을 갖는 거 결혼에 대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랑을 하고 좋은 집을 갖는 거 그게 어려워 혼자 TV를 틀어봐 편한 옷을 입고 나가 소주를 사나 봐 혼자 남산에 가나 봐 혼자 한강을 걷나 봐 혼자 저녁을 먹나 봐 뭔가 다 어려우니까 지나가도 돼 사랑 없이 사는 것도 들먹이지 말아줘 나를 보면 지금보다 울먹이지 말도록 혼자 먹는 저녁 말고 사랑 너머에 관하여 가끔 나쁜 얼굴에 값진 단어를 골라 아프게 말하고 남이 되잖아요 시간 앞에 다가오면 점점 묽어지는 노을빛에 밤하늘의 별들 바라보며 모두 수고했던 말을 하지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모두 나와 같이 길을 걷네.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며 좀 더 힘내라고 말을 하지. 소용없는 응원일지라도 내가 말해줄게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지난 봄 정확히는 3월 4일 경북 울진의 한 야산에서 원인 불명의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은 13일까지 무려 9박 10일간이나 지속되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겼죠. 당시에 4차선 국도마저 차량 통행이 차단될 정도로 불길이 거셌습니다. 겨우내 비 한 번 내리지 않아 바싹 말라있던 산림은 그야말로 불쑤시개 역할을 한 상황이었고 태백 산맥을 넘어 내려오는 고온 건조한 강풍은 불쑤시개 풀무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울진에서 산불이 났던 바로 그날 밤, 강릉 성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양강 지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영동 고속도로 강릉 나들목 인근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청에선 소방 전국 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진화에 투입했지만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렵고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였으며 초속 20m가 넘는 강풍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저 민가로 불이 번지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날은 뭔가 특별한 기운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오전 1시 8분경, 그러니까 울진과 성산 산불로 모두가 정신없던 바로 그 시각,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도 방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4시경엔 바람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며 산불은 동해시 방향으로 번져갔죠. 동해시 만우동과 괴란동, 야산은 산불로 뒤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되어 동이 터고 진화 헬기가 출동했지만 산불은 동해시 부곡동 7번 국도 바로 옆 야산까지 확산되었죠. 전날 밤 강릉시 선산면에 발생한 산불은 다행히 5일 오후 3시 40분경에 진화되었지만 옥계에서 발생한 동해로 번진 산불은 동해시에서 5일 하루 동안에만 펜션과 주택, 창고 등 60채를 전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불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화 헬기가 떨 수 없는 밤이 되면 산불은 기세를 키우며 이산 저산으로 옮겨 붙었고 전국에서 총동원된 소방관과 공무원,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산불이 민가와 주요 시설 방향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았습니다.
그렇게 산불은 무려 9박 10일 동안이나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악산인데 지금 인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헬기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임체 헬기 한 대가 뜨고 있습니다. 이제 산불 진화에 필수 장비가 된 진화 헬기. 하지만 대형 산불이 이곳 저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다 보니 전국의 헬기가 다 동원됐음에도 모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곳 급하지 않는 곳은 없지만 산불의 기세가 가장 거세던 울진부터 집중됐습니다. 산불 피해는 산림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심각한 피해는 산불로 가옥이 모두 타버린 이재민들입니다. 주민들은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물을 뿌리며 사투를 벌입니다. 번지면 이제 밑에 이 밑에 다 집이거든요, 이게. 그럼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불렀는데 안 오잖아요, 여기는. 한 시간쯤 지나자 불길은 산비탈의 주택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9박 10일 동안 타올랐던 동해안 산불은 3월 13일에서야 모두 진화됐습니다. 울진과 삼척에서 2만 923헥타르를 태우고 강릉과 동해에서 4,015헥타르를 태운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겼다는 올해 3월의 동해안 산불. 울창했던 산림이 다시 복구되려면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할까요?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까지 직접 방문해 피해 지역을 돌아보며 브리핑을 받고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동해안 산불. 일단 이재민들에겐 이동식 주택이 제공됐고 하나씩 정리되며 기본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산불의 기세에 놀란 몸만 빠져나온 분들에겐 아직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산불은 진화가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림과 주택뿐 아니라 차량과 농기계 등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지난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동해안 산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늘 면적으로만 발표되는 산림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혹시 산불 피해가 이걸로 끝이 아니라면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화 헬기조차 뜨지 않는 한밤의 산불은 그 소리만으로도 무섭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마가 언제 인근의 민가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산불의 피해는 주택과 차량, 농기계 등 경제적인 손실이지만 어쩌면 청정산소를 뿜어내던 산림을 잃은 게 더 큰 손실은 아닐까요? 지난 3월의 동해안 산불에 대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동해지방산림청을 방문했습니다. 예, 일단 동해안 산불은 동해안 지역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산불이 한번 발생이 되면은 확산 속도가 기본적으로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고 있는 나무가 대부분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이기 때문에 또 산불에도 약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대기가 가장 건조한 봄철에 양간 지풍이라고 하는 강풍이 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이 되면은 대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년도 산불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 2만 헥타 정도가 산림이 소실이 되었고요. 그 피해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2,400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동해안 지역에 2000년도 이후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총 25건이 있는데요. 그 25건으로 인해서 약 5만여 헥타의 산림이 소실이 되었고
전체 피해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6천억 원에 이제 달하는 피해 금액이 추산되었습니다. 산은 아무래도 주인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산주의 동의를 일단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해서 그 벌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예, 벌채를 하고 조림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벌채는 이제 연차별로 일순간에 다 벨 수는 없고요. 연차별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차별로 계획성 있게 벌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산불이 발생이 되면은 그 자라고 있던 잎목과 지피 식생들이 다 소실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빗물이 잘 땅으로 쉽게 침투를 하고요. 맨 땅이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결집력이 약해져서 산사태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선 산림청에서는 그 산사태 주의보 문자와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라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배수로를 막고 있는 토사나 장가지 같은 것을 다 바깥으로 제거를 하고 붕괴 위험이 높은 사면 같은 경우에는 방수포를 덮는다던가 흙을 미리 깎아서 네, 제거 위험을 미리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가와 농경지와 주변에 있는 그 토사 유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이라든지 골마기, 계류보전과 같은 시설물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나무 심기를 통해서 항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산에서 나오는 그 잿물을 저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곡부라든지 이런 곳에 떠다니는 재 이런 것들을 거르는 공법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렇게 전국적으로 내리는 이런 큰 비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산을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9박 10일 동안 그 넓은 산림을 다 태우고도 아직 끝나지 않은 동해안 산불 피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버 요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제가 운동을 그동안 얼마나 안 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긴 하지만 유연성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수염 저거 넣을 필요는 없잖아, 그지? 첫째 바위를 넣을 필요 없잖아, 그지? 자, 손님도 올리고요. 이렇게 길게, 반대. 자, 옆으로 이렇게 쭉 길게. 손 이렇게 쭉, 이렇게 뒤로 쭉 넘겨, 이렇게. 뒤로. 자, 손 이렇게 뒤로 꽉 찍어보세요. 자, 앞으로 찍어보세요. 자, 우리가 다리가 풀어져 되니까 좀 창피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바닥 찍고 엉덩이 이렇게 다 오르게 쫙 밀어, 이렇게. 쭉. 다리가 구부러지시면 안 되고, 무릎,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있어서 미끄럽다. 그리고 태도 같은 미끄럽네. 미끄럽다. 이렇게 먼저. 보지 말고, 다시 보고. 허리 조금만 넓혀주시고. 이거 틈을 빼고, 이렇게, 이렇게. 그거 하고, 이거 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른 손 들고 보이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자, 보이자. 보이자. 그냥 마저 앞에 보시면 돼요. 일자를 아주 아주. 자, 해파! 올려서 부장가 하나. 자, 올라오시고. 자, 다운독 포즈. 자, 앞으로 오세요. 손 가슴 앞에. 자, 여기 올라오세요. 다시 위로 올려서 하나. 자, 가슴 앞에. 우리 요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저 또한 나이도 있고 이러는데 요가를 배우면서 몸도 가벼워지면서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요가를 배우기 전 제가 22년간 노래 교실 강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문화원에서 요가를 한다 그래서 실버 요가죠. 접수를 했는데 제 인생에 요가를 좀 진작 했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고, 올해부터라도 요가를 저 평생 한번 운동할 운동이다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임해볼 작정입니다. 몸의 변화도 굉장히 좋아졌고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우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